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 뇌혈관은 이미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내 뇌혈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5분이면 되는 네. 카레는 3분, 이건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되는 특별한 뇌혈관 운동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괜히 요즘처럼 추운 때 운동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혈압이 확 높아지면서 네. 큰일 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네. 정말 쉽거든요. 네. 한번 저를 믿고 해보십시오. 허정원 한의사가 추천하는 5분 뇌혈관 스트레칭. 뇌혈관 하면 딱 떠오르는 혈관, 바로 경동맥을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요. 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주는 이 경동맥이 막히거나 터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경동맥을 한의학에서는 인형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부의 기혈을 조절하는 혈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기혈순환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목을 왼쪽으로 기울이시고 왼손으로 머리의 오른쪽을 잡은 다음에 살짝 당겨주는 상태를 만드세요. 오른팔을 어깨 높이로 쭉 뻗습니다. 뻗은 오른팔을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목을 쭉 늘리면서 해주게 되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더욱 도와줄 뿐 아니라 굳은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아주 쉽죠? 네. 목을 왼쪽으로 기울이고 오른팔을 어깨 높이로 뻗은 다음 원을 그리며 돌려주면 되는데 양쪽을 번갈아 10회씩 2세트 진행하면 된다. 그렇다면 5분 뇌혈관 스트레칭이 혈액순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체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냉증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는 양민아 씨. 먼저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한 다음 5분 동안 뇌혈관 스트레칭을 진행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해보니까 되게 시원한데요? 계속 해봐야겠어요. 스트레칭 후 다시 한번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스트레칭 전 부분적으로 정체됐던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